오디션은 아니고요. 그냥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갑자기 또 그 이야기가 나가게 됐는데 다음 곡은 젊었을 때는 해수욕장을 많이 갑니다. 여기 순천 사람들 같은 경우 만성들이 많이 갔죠. 그 다음에 경상도에 있는 상주 해수욕장 많이 갔는데 지난 여름에 만났던 여인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. 아다모가 불렀던 샹송 이고요. 서유석 씨가 또 한글로 불렀었어요. 제가 한글로 부르겠습니다.